안녕하세요. 사탕고양입니다. 오늘은 윈저의 뉴턴 프로페셔널 수채화물감 레몬 옐로우 니켈 타이터네이트 발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물감은 아주 연한 레몬 옐로우인데요. 약간 백색 느낌이 나는 노란색입니다. 내구성은 AA이고 내광성은 1등급입니다. 보통 내구성 물감에는 퍼머넌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인데요. 이거 보통 저는 예전에는 내광성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알고 보니 내광성과는 살짝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오래 색이 오래가는 능력이라 해서 내구성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퍼머넌스는 이제 윈저엔진에서 붙인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광성과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게 내광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좀더 추가된 주위 환경에 따라 물감에 따라서 뭐 주위 환경에 따라 색이 좀 다르게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그 주위 환경에 따라 퇴색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만든 등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윈저앤 뉴턴 프로페셔널 수채 물감의 내구성 퍼머넌스는 보통 A입니다. A라도 이제 환경에 따라서 약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AA, A, B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지만은 또 A 정도만 되면은 아주 높은 내광성을 가진 물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투명한 색상이라서요. 이제 색이 좀 선명하게 올라오는데요. 실제로 이색 자체가 약간 흰빛이 돌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한 노란색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저도 보통은 이제 배경에 깔때 많이 쓰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중에서 얼마 없는 거의 뭐 거의 없는 과립형 물감입니다. 그 색상 자체가 밝아서 그렇게 과립이 보이진 않고요. 다른 색과 이제 섞어서 어두워지면은 그때서야 과립이 보이는 물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물감을 한 발색을 보시면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약간 뭐좀 약간 초록빛을 띠거나 약간 좀 탁한 느낌의 노란색인 걸잘알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물감은 아니지만은 하나쯤 있으면은 괜찮은 색상이에요. 예. 뭐이 정도의 색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윈저 뉴턴 발색을 하는 영상을 올리는 게 제일 처음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최대한 같은 조명하에서 이제 같은 환경하에서 발색을 하도록 이제 앞으로 하는 거는 발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 모니터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각각의 색은 뭐 비교한 이 정도라고 비교할 수 있는 이제 표준적인 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같은 환경에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발색을 해서 윈저 뉴턴 전 색상을 보여드려서 이제 참고 뭐 물감 구입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물감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